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4 C40 리차지와 S60 시승입니다. 볼보 2024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업데이트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티맵 입정형이 도입이 돼서 차량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 옆에 있는 C40 같은 경우는 무게 배분이 변경이 되어서 후륜에임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느껴보겠습니다.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2024 C40 리차지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이번 2024 C40에서 달라진 점은 전륜의 모터와 후륜의 인버터가 바뀌어가지고 기존에는 204, 204, 도합 408마력, 지금도 408마력인 건 동일하지만 지금 전륜 같은 경우는 150마력, 후륜 같은 경우는 258마력, 그러니까 후륜 구동의 힘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 볼보 전 라인업에 티맵 2.0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OTT라든지 유튜브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카페이먼트를 통해서 핸드폰이라든지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유나 아니면 지금 저는 전기차를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뭔가 테슬라처럼 나날이 고도화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부분은 조금 이따 시승할 S60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C40 리차지는 전 후륜 모터가 달라졌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4륜 구동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마력이라든지 토크는 1토크가 상승하긴 했는데요. 후륜 기반의 4륜으로 바뀌면서 기존보다 조금 더 민첩하고 특히 코너라든지 선의 능력이 조금 더 다이내믹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쭉 이렇게 항속했을 때에는 이렇게 일직선, 일반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구형하고 신형하고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4륜 기반은 동일하면서 후륜의 힘이 조금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직진할 때에는 일반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크게 느끼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차선 변경을 하면서 이 접지력이라든지 구동력 이런 것들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속도로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기존 이 C40 리차지가 가지고 있었던 안정적인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뭔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지금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고요. 다시 밟아볼게요. 네. 전기차기 때문에 즉각 토크 반응 이런 것들은 기존하고 동일하긴 하지만 뭔가 기존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좀 재미없는 전기차라는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4 같은 경우는 이 후륜 구동이 6 정도로 더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링을 할 때 진짜 뭔가 BMW 독일 차량을 탄 듯이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조금 더 적극적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밟는 힘이 좀 더 좋아지고 이 운전의 재미 또한 소폭 좋아졌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보시다시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도 많이 젖어 있는 웻 노면 상태인데요. 이런 웻 노면에서는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할 경우에 약간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데요. 딱히 뭐 접지력이 뭐 불분명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구동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항속하다가 속도를 조금 늦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제동 감각이 뭐 미끄러진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안정적입니다. 고속 안정성은 원래도 좋았는데 신형도 동일하게 좋게 느껴집니다.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요 회생 제동이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내연기관 오너로서 이런 차량을 탔을 경우에 뭔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인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 40분 정도 탄 결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게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만큼 원페달 드라이빙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볼보 코리아 측에서는 시속 40km 미만에서는 정말 적극적인 회생제동이 개입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 이후, 그러니까 시속 40km 이후의 구간에서는 쭉 항속할 때에는 그냥 AWD가 구동되면서 일반적인 가속감, 그리고 여기서 페달에서 발을 뗐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생제동이 개입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시속
90kg 기준입니다. 90kg에서 제가 지금 발을 뗐는데, 와, 발을 떼자마자 순식간에 속도가 쏙 하고 늦춰집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시속 40km 이상에서도 회생제동 개입이 다른 타 브랜드 전기차에 비해서는 적극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속도를 쭉 올렸다가 페달에서 발을 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페달에서 발 뗐습니다. 시속 100km에서 네, 지금 80km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일 없이 페달에 발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만으로도 빨리빨리 이런 가속과 감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전이 편리해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강력하면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게 물리적인 브레이크, 그러니까 풋 브레이크만으로 제동을 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공차 중량이 약 40% 정도 무겁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같은 경우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무거운 전기차가 물리적인 브레이크만으로 제동을 했을 때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심할 경우에는 페이드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전기차들이 회생제동을 통해서 제동력을 보강해준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 타 브랜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도와주는 느낌, 뭔가 거들어주는 느낌이라면은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브레이크 굳이 필요 없어. 나는 회생제동만으로도 충분히 감속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회생제동 개입이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시속 100km거든요. 100km에서 바로 풋브레이크 떼면은 지금도 시속 75km거든요. 시속 100km 기준으로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한 2, 3초 만에 시속 75km로 속도가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제가 계속 이거 C40 리차지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 풋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회생제동 능력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웬 노면인데도 이 정도로 좋은데 쨍쨍하고 맑은 날에는 더 좋겠죠. 근데 이게 회생제동이 좋으면은 다 좋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많은 전기차들을 시승을 해봤지만 보통은 회생제동이 센 차량들은 멀미, 그러니까 말타기 현상이 좀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C40도 지금 쭉 항속했다가 페달을 떼면은 멀미 느낌이 없진 않거든요. 약간 좀 약간 어지럽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타기 현상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이게 전고가 높은 SUV 타입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바운싱이라든지 롤링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체 감각 자체는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 탄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롤링이라든지 바운싱이 다른 SUV들을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멀미의 농도는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고속도로를 주행하실 때에는 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실행을 하시고 다니죠. 저부터도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보통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많이 틀고 다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운전자가 이 가속 페달을 밟고 뗄 일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같은 경우는 좌측 스티어링의 버튼을 한 번만 클릭을 하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차 브랜드에 비해서는 조작성이 조금 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 오너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보다 요 차 자체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로 실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요 가감속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즉,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틀었을 때 멀미 농도가 조금 더 적다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는 자꾸 가다서다 가다서다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또 멀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모든 전기차 공통 문제인 것 같아요. 볼보 차량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정식 명칭은 파일럿 어시스트입니다. 지금 제가 파일럿 어시스트를 틀고 가고 있는 중인데요. 볼보 차량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레이더 기반으로 반자율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티어링의 경고 문구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빨리 뜨는 것 같아요. 한 8초에서 9초 정도면은 팝업으로 뜹니다. 스티어링을 잡으라고.
그리고 차선 인식이라든지 주변 차량들의 인식 같은 경우는 별도의 클러스터로 표시를 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차들 보면은 뭐 앞에 승용차인지 아니면은 트럭인지 뭐 버스, 화물차 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볼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클러스터에 그런 것까지 표시를 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선 인식이라든지 핸들 보조 이런 것들은 요즘 워낙 이런 ADAS류가 고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차선 변경까지 포함이 되는 브랜드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볼보에 들어가는 파일럿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까지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볼보 카페에서 올라온 사례를 보면은 그 차량은 S90 차량이었는데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가지고 추돌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차량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요.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해서 지금 앞차를 부딪힐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또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꺾어고 그러니까 3연타로 파일럿 어시스트가 알아서 회피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보면은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C40 리차지는 78kW 배터리가 탑재돼서 차량 금액은 6,8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보조금을 포함했을 경우에 실구매가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지만 6천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됩니다. 원래 전기차가 보조금 포함 실구매가로 보면은 저렴한 것 같지만 이제 경쟁 차종들과 비교하면은 C40은 약간 비싼 금액대에 위치를 합니다. 실제로 경쟁 차종 중에서 이제 제네시스의 GV60이 있고요. 또 이제 벤츠의 EQA, BMW iX1, 마지막으로 아우디 Q4 이트론까지 있습니다. 경쟁 차종 중에서는 마력과 주행거리가 조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대신 가격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 비쌉니다. 보조금 포함 실구매가가 아무리 못해도 6,000만원대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선택할 수는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경쟁 차종 제가 방금 언급한 것들도 차를 타면은 좋긴 하지만 가격 대비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서 판매율을 보면은 그렇게 잘 팔리는 차량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면은 그냥 중형급의 그냥 내연기관을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코나 EV급의 좀 3천만 원대의 저렴한 전기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EV9급의 대형 전기차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편안하게 타면서도 고급 장비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이런 C40 리차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S60 B5 트림입니다. 이 2024 볼보 라인업에 들어있는 2.0 T맵을 한번 경험을 해볼 차례인데요. 일단 기존에도 T맵이 들어있었긴 했지만 2.0 같은 경우는 누구라든지 아니면 플로 등등 인카페인먼트가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사용성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딥하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홈 화면에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앱들이 깔려 있습니다. 티맵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건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차량 제어라든지 음악 문자 아니면 정보 탐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됐다고 합니다. 뉴스도 이런 식으로 요거를 또 이제 음성으로도 한번 들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뉴스를 바로 그룹 방탄소년단 뷔의 첫 공식 솔로 앨범 레이오브가 이런 식으로 뉴스도 음성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뉴스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플로를 보면은 뭐 좋아할 만한 아티스트 믹스 이런 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노래들을 따로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발디 브라우저 요거를 눌러보면은 그냥 인터넷 검색창이에요. 그냥 테슬라처럼 핸드폰 미러링 없이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핸드폰에 비해서는 살짝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준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도 화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가 차량 자체에 이렇게 깔려있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은데 2024 연식부터 전 라인업 볼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헤이 볼보 요거를 누르면 서비스 센터를 안내를 할 수 있고 서비스 센터 예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시간 예약, 일반 예약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내가 가까운 센터를 갈 수가 있고 위치 연결, 예약하기 이런 식으로 바로 차량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5일 예약 신청 와 이렇게 서비스 센터 예약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림이 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 접수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이렇게 차량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루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출근길 아니면 졸음운전 방지 아니면 퇴근길 이런 식으로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힘이 날 수 있는 멘트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실행!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갑니다. 이렇게 회사까지 바로 61번길을 거쳐 길 안내를 해줍니다. 오늘 홍제동 하늘은 흐르고 그리고 날씨를 또 알려줍니다. 2024 볼보에 들어간 이런 시스템들이 기존의 볼보 차량들이 팀앱이 있어가지고 사용성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뭔가 사용자 입장에서 좀 배려를 받고 좀 책임을 받는다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져서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자동차를 탄다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제 반려 아니면 친구랑 같이 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